안녕하세요. 롱즈게이밍에서 원딜러를 맡고 있는 크레인 김종인입니다. 솔직히 대진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, 그러니까 연습, 팀 연습 게임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KT랑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KT의 좀 전력은 잘 모르겠지만, 그냥 전 시즌 준우승 팀이니까 좀 강한 팀이어서 좀 많이 불안불안했는데, 이게 신인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패기 있게 해줘서 좀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요. 너무 압살해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저번 시즌도 그렇고 그냥 휴식기도 그렇고 되게 좀 일들이 좀 많았던 뭐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선수끼리 이렇게 똘똘 잘 뭉쳐서 그냥 애들 되게 약간 아직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다들 새로 들어온 만큼 되게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저희끼리 좀 잘 이겨낸 것 같아요. 외부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약간 프릴라는 되게 경력자고 위에는 약간 좀 많이 불안불안해서 롱주는 약간 강등권이 아니냐 약간 이런 글들이 좀 많았는데 좀 그런 글들을 반박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뭐 그래도 이제 저희가 경험이 많은 만큼 좀 어린 친구들 잘 끌고 가서 네. 어쨌든 분위기는 어쨌든 친구들이 되게 어려서 되게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뭐 잘 끌고 갈 수 있으면 네,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. 솔직히 저는 오늘 애쉬공이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아 오늘 되게 안 맞는 날이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애쉬공이 좀 잘 맞았다고 좀 마지막에 약간 하이라이트 그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맞는 짤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좀 나는 마우스도 좀 돌아가서 못 맞춘 공들도 있거든요. 맞춰야 되는 공들을 못 맞추었던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음엔 더 잘 맞춰서 신기 들린 화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디디는 워낙 피지컬이 좋은 친구여서 잘할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 타 팔라봉 이제 동아가 그렇게 잘해줄 줄은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경험도 지금 한국에서 뛴 경험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약간 LCK에서 그래서 좀 처음 뛰는 경기만큼 긴장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패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경호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아 되게 기분 좋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네 그냥 오늘 되게 포텐들이 다 터져서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연승을 이제 옛날 제 팀이었을 때처럼 연승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구도면 좋겠지만 저희도 아직 호흡이 맞춰가는 단계여서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열심히 연습해서 네 일단 BBQ도 이기고 다음 경기가 SKT였던가요? SKT도 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대진표가 이렇게 짜여지고 나서 그러니까 KT가 좀 되게 강팀들이 앞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우리가 좀 약간 준비가 덜 된 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맞춰보고 강팀이랑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막전을 이렇게 너무 잘 해낼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 연승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